갑들카 환영합니다. 들어오십시오. 아,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입니다. 남도의 끝이죠. 해도지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씬을 촬영하고 있어요. 현재 컨디션 뭐한 82%? 전 지치지 않아요. 좋아. 제가 원래 이렇게 출장 다닐 때 전용으로 쓰는 베개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낮은 베개를 써야 되는데 높은 베개를 써서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. 어? 나 어저께 연예인 꿈꿨어요. 그래서 복권이라도 뭐 사야 되나 했는데 연예인이 3명이 나왔어요. 네, 다 아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친하진 않은 친구들. 배우, 래퍼, 그리고 가수 다 나왔어요. 진짜 웃겼어요. 근데 꿈이 커피와 빵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왜냐면 고마워 소미야. 저 오늘 밥 먹는 씬이 있어가지고 회를 먹는 씬이 있어서 일부러 점심을 안 먹고 커피랑 빵으로 좀 깨웠습니다. 나 오늘 안 씻었는데? 아침에? 카메라 흔들리는데? 저녁에 씻었는데 저는 어저께 씻고 자가지고 굳이 아침에 또 씻어야 되나 해서 그냥 물만 묻혔습니다. 네. 저 왼발부터 신어요. 네. 평소에도 왼발부터? 네, 왼발부터 신어요. 왼발 오늘... 먼저 나가고 블랙에 블랙. 여기에 흰색 신을 순 없잖아요. 블랙 구두에 흰색 신을 순 없잖아요. 바다. 이유는? 산에는 일단 모기가 좀 있어가지고 산모기가 제가 산림촌에 살아봤거든요. 모기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바다는 왠지 좀 바닷소리도 좋고 딱 펼쳐진 게 기분이 나아져요. 가을. 이유는? 가을 옷이 제일 많다. 네, 가을 제가 코트를 즐겨 입는데 두꺼운 코트가 아니고 가을 코트들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가을에는 네, 입을 옷이 많아서 좋아요. 네,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. 이렇게 본방사수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앞으로 이 스토리 이후에 정말 진짜 기가 막힌 또 반전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. 우리 이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. 우리 각자 가족들을 우리 가족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한번 나는 어떤 가족 안에 있는 가족인가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찬혁이도 또 어떻게 어떤 누구와 이렇게 저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저도 기대가 되는데 본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갑들카 또 만나!